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깨 피우지 말고 벚꾸라지처럼 법을 피해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재판받아라.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 있었을 때에 이재명 대표가 했는 말들이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현재의 대표지.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혹독하게 욕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재판을 주 4일씩이나 받았어요. 주 4일씩이나. 거기에서 지금 뭐 요리조리, 아니, 일은 이렇게 많이 퍼들어 놓고 재판 안 받으려고 빼그다리 치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1차 구속영장 당시에는 그 개당, 민주당의 방탄으로서 구속영장 기각됐고, 2차는 개딸 판사 유창훈으로 이어가지고 겨우 구속 면했고, 이제 3차 구속영장, 이 3차 구속영장 검찰은 반드시 쳐야 됩니다. 12월 9일 이후 비회기 때 분명히 쳐야 됩니다. 이게 국민적인 여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 4일 재판 받는 것을 상기해 가면서 이재명 대표는 꾀삐우지 말고 재판 열심히 받아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논평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아주 지금 아예 법원에서 살다시피 해야 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재판에 거의 매일같이 출석해야 될 그런 정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왜? 아빠 여기 떡볶이 집 문 닫았어. 알았어. 밥 먹고 갈 테니까. 알았어. 아빠 밥 먹어. 우리 후식으로 도넛 사러 갈게요. 재판을 거의 매일같이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이 재판을 두 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위례개발, 그리고 성남 FC 비리입니다. 이 재판이 10월 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재판 준비 기일이 6개월이나 걸렸어요. 이게 뭐 온유 아래 엿가락 넣듯이, 온유 아래 소불알 늘어지듯이 6개월이나 걸리고 있어. 지금 이 6개월이 걸려가지고 이제 10월 6일부터 본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장동과 성남 FC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련한 것과 백현동, 이게 불구속 기소되면은 곧 이달부터 또 준비 기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준비 기일도 한번 늘려보려고 온갖 발버둥질을 치겠지만은 선거법 위반 재판도 계속 열려왔던 게 이게 지금 뭐 단식이니 뭐니 하면서 중단이 됐어요. 이게 9월에 하던 것을 거의 한 달 동안 이재명이 단식 쇼를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겁니다. 이게 오는 10월 13일부터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각종 비리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재판은 그 자료도 방대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중심리. 이 집중심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매주 한 차례씩 여는, 매주 또는 두 차례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 심리를 하게 되면은 이 재판이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선거법 위반은 거듭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은 1심은 원래가 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래가지고 1년 이내에 끝내라는 게 대법원에 그런 예규가 있어요. 현재 1심 중인데 이게 기소된 지 13개월,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을 넘기고 있는 이 선거재판인데 이거를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늘어질지 모르잖아요.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이대로 이 이게 시간을 질질 끌고 끌어보려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바로바로 해야지. 이? 이런 얘기들이 아주 명담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은 이 재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울산시장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에 송초로라든가 김경수에서 보이다시피 이 사람들 선거법 위반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임기 다 채우는 이런 작당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 재판도 지금 2주에 한 번씩 열린 거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이 재판을 매주 한 번씩 열자, 집중 심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부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과 성남 FC건도 2주일에 한 번씩 지금 열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것도 집중 심리를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 대장동과 성남 FC 재판 이런 것들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이재명 살아서 이거 끝낼란가 싶은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매주 한 번 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월 6일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매주 열리도록 검찰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부는 지금 계속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다음에 대법송금하고 백현동 이 대법송금하고 백현동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재판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재판 준비기일 확 줄여야 됩니다. 이거 준비기일을 6개월씩 1년씩 이래 끌어서 되겠습니까? 송철의 재판에서 재판 준비기일만 물론 2년을 까먹었어요. 이런 김명수도 저거 조사해서 사법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김명수 사법부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정년 퇴임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집구석에 끼게 갔겠지만은 김명수도 퇴직한 만큼 이제 바꾸게 되면은 사법부의 분위기도 달라져야 되고 재판의 속도도 달라져야 되고 이게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은 육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자기의 그 판결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현동에 관련해서 백현동에 관련해가지고는 배임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현동이 지금 선거법 위반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 백현동 용도 변경한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토부 강압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예 배임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판결문에서 이 배임은 성립한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이재명이 개인을 얘기하는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그런 증거가 안 나왔을 뿐이지 이거는 배임이 성립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시면 되지만 이재명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 백현동 비리가 그런 증거는 없다고 유창훈 판사가 자기 판결문에 그렇게 썼어요. 배임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국토부에서 강압한 것은 아니라는 걸 유창훈 판사도 자신의 판결문에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은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거 한 건,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의 강압 때문이었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 두 가지가 열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도 빨리 속행을 하고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1심이 나와서 1심 형량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편하지. 어디 여기 이재명 혼자만 사는 나라입니까? 응?
이거 빨리 단죄해야 돼요. 그래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주 1회 아니면은 주 2회라도 이렇게 집중 심리를 해서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 판결만이라도 올해 안에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쫄랑 망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그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민주당은 433억 원에 해당하는 이 돈을 토해내야 돼요.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될 것이고 국회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도 안 되니까 지금 배치 당장도 날아갑니다. 민주당도 문 닫아야 하는 이런 일도 있고 이재명이 많은 일도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 이만큼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유창훈 판사도 인정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지금 제적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자동 특혜, 호텔 특혜, 그 다음에 지난해 그 봤던 가짜뉴스, 신학님과 김만배가 했는 가짜뉴스 만드는 것, 이 부분도 이재명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장동에 428억 원이 누구 돈이냐, 이것도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인 여론이고 국민적인 분노고 국민적인 바람이에요. 이거는 꼭 해야 돼. 결판을 내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았을 때도 이거 못 받게 저쪽에 너무 심하다 그 변호사들이 얘기하니까 지금의 민주당 뭐라 그랬어? 너 입으로 뭐라 그랬어? 너 주디로 이재명도 4일 재판도 달게 받고 재판 꼬박꼬박 잘 받아. 깨버리지 말고 미꾸라지 매로 말이야. 이 재판장에는 이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은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사흘이든지 이틀이든지 나흘이든지 재판 안 받으면은 강제 구인으로 끌어내 가지고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속영장 다시 쳐가지고 다시 구속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거의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렇게 사흘 나흘 재판을 해야 된다 하면은 감옥에 있으면은 불러오기도 좋고 갖다 주기도 좋고 그러니까 재판 받는 것이 재판 진행 속도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그러면은 옥중 정치하고 싶고 옥중 공천 받고 싶으면 아재 그만 민주당을 법원으로 옮기든지 이재명이 지금 매일같이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그런 당대표 그런 교주대표 모시고 말씀 잘 들어보시라고 잘해봐 민주당.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전주의 원내대변인이 뜬금없는 영주회담을 제안하고 있는 이재명은 딴 생각하지 말아라. 피혐의자 피고인으로서 재판 당사자로서 지금 재판에나 충실하지 무슨 그런 영수회담이냐. 이재명은 재판을 요리조리 피할 궁리 미룰 궁리만 하지 말고 매일 재판장에 꼬박꼬박 출석 잘 해가지고 성실하게 재판 잘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재판 잘 안 받는 게 알려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민주당은 내내 폭망할 겁니다. 폭망하는 거 좋아할 사람들이 많겠지. 이래서 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계속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 아랫사람들이 했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면서 지금 20명이 넘는 사람 아랫사람들이 구속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의적으로 했단 말이야. 그따위 헛소리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밝히라고. 그런 어디에 그 못돼 먹은 무죄 코스프레를 하고 앉았어.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자신이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국민들 보기에 쪽팔리지 않나? 어? 이재명은 앞으로 많으면 일주일에 4일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도 온다는 거야. 재판에 충실히 임하라. 이렇게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어? 이재명에 대한 재판,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 재판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열어가지고 이 연말 올 12월 이내로는 1심 판결, 1심 선고는 꼭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 전에 이 선거법 재판이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일부터 시작되는 대장동과 성남FC 이것도 2주일에 한 번씩 열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검찰이 강력하게 재판부로 요구해서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 필요가 있다, 두 번 열 필요가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대북 송금과 백현동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은 재판 준비 기일을 많이 확 당겨가지고 2주일에 한 번 열리던 그런 것들을 당겨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백현동이라든가 대북 송금 관련 이런 재판들은 4년, 5년, 10년 이렇게 질질 끌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앞당겨야, 일정을 당겨야 된다는 게 한 목소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이재명의 그 지금 목적은 재판 지연 작전이기 때문에 그 지연 작전을 쓰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지연 작전에 말려들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수사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적 여론이에요. 오는 12월 10일이면은 정기국회 끝난 비회기로 들어갑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영장실질심사대에 가서 심사받고 구속이냐 기각이냐 가부 판결을 받습니다. 이재명은 이번에는 유창원 부장판사의 그 참 어정쩡한 그런 판결문 때문에 나오긴 나왔지만은 무슨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짓고 있는 이런 재판 상황들, 앞으로도 더 많은 재판들이 여기에 더 추가돼야 되는 그런 재판 상황들 속에서 당대표는 무슨 너무 당대표예요. 거기 국회의원들도 이 모양으로 돼 있는데 매일 당대표라는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신경 써가지고 재판받아야 되는데 무슨 너무 당대표야. 그거를 추앙하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참 쪽팔리는 국회의원들이다. 얼굴 쳐다봐야 된다. 그런 짓 해야 되겠어? 국민의 열쇠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놓고 뭐 옥중 공천을 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친명부터 정신 차려. 누가 그 온전한 인간으로 보겠어?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돼요. 이게 빨리 나오게 되면은 결판이 납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분당이 되든지 더 뭉치든지 결판이 납니다. 1심 결과 판결 결과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은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현재 국회의원 날아가고 2027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34억이라는 그 큰 돈을 지난 대선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는데 그 선거 비용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나라당도 당사 팔아가지고 한번 정리한 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전례로 봐서 상대당은 그렇게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강제 집행할 거야.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은 문 닫는 상황도 오고 뭐 이재명 자신도 정치적인 몰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정말로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고 죽을 지경이지.
재판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쌍방울 뇌물 사건을 보강수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보강수사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도 건드리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그리고 정자동의 호텔 개발 특혜 5단계 용도변경 의혹 사건, 그 다음에 김성태가 폭로한 1억 5천만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 의혹, 그리고 경기도 법카 세금 생활비 유형에 먹는 거, 그리고 이재명의 옆집 경기도 GH 합숙소 의혹,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날조 인터뷰했는 김만배 신학립의 공모, 여기에 이재명의 개입 정도 의혹, 그리고 배소연 김혜경의 몸종으로 불리는 배소연의 차명 재산 의혹 등을 지금 조사해야 돼. 아직 이재명은 멀었어. 당대표는 무슨 놈의 당대표야. 민주당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들아. 오늘은 아주 뭐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은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 4일 재판받던 그 일을 상기해 가면서 이재명은 자기 본인 재판 깨부리지 말고 열심히 받으라는 그런 내용의 논평을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예. 제가 지금 안고 있는 거는 이름이 코코입니다. 코코인데 이놈아가 지금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임시보호, 임보라고 합니다. 임시보호하고 있는 놈인데 야가 어느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할머니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지금 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딸네 집에 있었는데 제가 훈육을 좀 시키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맡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코코입니다. 코코. 이거는 멀티즈하고 이게 믹스견인데 아주 영석하고 빠른 놈인데 할머니를 떠나 있어가지고 지금 발발 떨고 있습니다. 얘는 내가 키우는 저거 코리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놈이고 코리가 지금 다른 식구가 와가지고 바싹 긴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 조교는 병 여기서 마칩니다.